자, 이제 두 선수의 3세트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김가영 선수가 지금 2세트를 모두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까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바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지선 선수로서는 어떻게든 세트를 따내야 하는 나 이번엔 제대로 한번 거의 뭐 정면에 맞을 정도로 잘 쳤습니다. 앞선 실패의 아쉬움을 씻어내는 초구 공략. 일단 초구가 잘 풀렸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또 김강 선수의 그 경기 흐름대로 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이어서 빗겨치기. 또 앞돌리기란 그 배치 자체의 특성이 그래요. 풀어내면 아, 여기서 빠져나가네요. 그걸 어렵지만 풀어내면은 그 다음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트의 흐름을 자신의 흐름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연속 득점의 기회가 무산됩니다. 지금은 쓰리 쿠션으로 바로 노린 것 같은데, 예, 길게 빠져나갔죠. 또 거기 그 길목을 또 흰공이 정확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요번 공이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공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 지금 투뱅크가 지금 확실히 좋은 길인데 김광현 선수가 선택을 할런지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아래쪽에서 투뱅크 확인하고 네, 갔어요 지금. 회전마저도 지금 필요하지 않은 네, 그런 위치입니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되죠, 속도가. 네, 뱅크샷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점수 3대 0. 공이 또 아주 잘 모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공이 이제 아래쪽 하단에 모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여 있을까요? 만약에 또한번잘 모였다고 하면 초반 큰 흐름을 줄수 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이 모여 있네요. 네, 놓칠 리가 없죠. 김광현 선수 2연속 뱅크샷 성공으로 점수 5대 0. 뺏겨치기. 아, 쭉쭉 뻗어 가고 있네요. 네, 그대로 아, 네. 득점까지. 확실히 뱅크샷이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네, 하이런 기록하는 게 그렇게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처음 터졌다는 게좀 네. 의외인데요. 옆돌리기. 네, 계속해서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3세트에서야 처음으로 하이런이 터졌고, 그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는 김가영. 사실 이두 선수가 지난 이번 시즌에서도 64강 맞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 낯선 상대는 아닐 텐데요. 뒤돌리기. 길게 직접 노리지 않을까 했더니 좀 길게 봤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이제 두께마저 이제 눈에 훤히 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참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던 김가영 네. 선수의 감각이. 초구 포메이션을 그 앞돌리기를 푼 것과 못 푸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빗겨치기. 이번엔 약간 짧아 보이는데요. 네. 네. 그냥 지나가죠?
하지만 7연속 득점, 점수 8대 0을 만들었습니다. 회전을 다 쓰질 않았다면 뭐 회전이 원인이죠. 아, 지금 뭐 이번 기회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네, 김가영 그렇죠. 선수. 왜냐면 앞에 두 세트가 에버리지가 많이 떨어진 그런 세트였기 때문에. 아, 아, 이게 또 네. 남아버렸어요. 아쉽게 실패를 하네요. 지금 만일 이 속도보다 좀 느렸다. 그러면 지금 득점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뭐 최상급 난군데요, 지금은. 오, 찾아가네요. 기가 막힌 게 대단합니다. 이거 이 당구 쓰리쿠션 경기는 이게 끝없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막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죠. 1세트엔 그렇게 안 맞던 공이 지금 3세트에는 네, 이 어려운 공도 풀어버립니다. 네. 바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지 않을까요, 김강현 선수는? 원뱅크를 넣어서 길게 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원뱅크 넣어치기로. 아, 걸었군요. 아, 너무 빠른 스피드로 걸었기 때문에 네. 각도가 전체적으로 좀 짧아집니다. 김강현 선수는 이제 누적 상금이 이제 4억 돌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3억 8천만 원이 좀 넘었는데, 우승 한번 하면 이제 바로 또 네. 최초의 4억을 돌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래도 이번 세트 다득점이 나서 표정이 좀 풀어졌는데요. 네. 이제 집 나갔던 그 거북이를 찾아왔어요. 네. 최지선 선수, 역돌리기 실패. 아직까지 3세트 득점 없습니다. 까다로운 배치, 좀 고민이 되죠?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와, 다시 한번 비껴쳐서 6쿠션을 노리는데 당점이요? 아, 끌어치기를 했군요. 제가 제 기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3세트 들어서는 첫공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공이 뛴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컨트롤은 이중으로 어렵게 되죠. 가는 길목에 또 노란 공이 정확하게 또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직 모르긴 하는데. 네. 아, 공을 모아주나요? 네, 모아주진 모이긴 했어도 뱅크샷을 할 이유가 없는 배치입니다. 아, 뱅크샷 하네요. 한 번에 끝내고 싶다. 지금 노란 공 오른쪽으로 길게 뒤돌리기, 뭐 짧게도 네. 있고요. 네, 지금 김강 선수는 오늘 1, 2세트 승부가 길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뱅크샷? 그렇죠. 이거는 뱅크샷을 할 이유는 없다 네.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은 각도였어요, 지금. 근데 이 선수들은 뭐 야구 선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야구 선수들은 이 타율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에게는 평균 득점률이 타율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김강 선수가 또 그런 기록에서 늘 상위권의 이름을 울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예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선 선수가 또한번 공타 이닝을 적어냈네요. 노란 거 오른쪽 왼쪽 다 괜찮죠? 뒤돌리기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매치 포인트도 좀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네, 일단 매치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지금 공이 맞는 두께가 아주 절묘하게 맞으면서 네. 네, 어려워졌어요. 지금 노란 공, 멀리 있는 공, 뒤돌리기나 이런 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네. 두께 맞추기가 일단 어렵고요. 스트로크가 된다면 파란 공을 걸어서 지금 장쿠션에서 두번 이상 이렇게 바운딩을 시키는 그런 샷도 시도가 되는데 지금 김강규 선수는 투뱅크를 지금 아주 예, 설계 중이죠, 지금. 네. 과연 어떤 해법을 선택할지. 투뱅크를 지금 이제 설계했어요. 네. 예. 시도만 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공을 아예 맞추질 못한 거죠. 네. 예. 지금은 뒤돌리기를 얇게 노린 건지 투뱅크지 제가 확실치는 않아요. 네. 일단 목적구에 맞추지를 못하면서 여기서 다시 돌아서야 보면 하는 알 거죠. 수 있겠죠? 투뱅크 노린 거예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뭐 거의 최지선 선수는 이제 네, 전투력이 거의 고갈돼 있는 네. 상태고요. 얇게 맞추는 건 맞췄는데 네. 힘과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거든요, 지금. 아, 마지막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김가영 선수가 5번을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거든요. 뱅크샷? 이번 공략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로 끝낼 수 있는 공, 예, 네. 받았습니다. 자연각으로 지금 나오고요.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예, 맞춰내면 되는 거죠. 아, 흐트러집니다. 네. 여기서, 네. 지금 타격 강도도 좀 강했고, 일단 타격 강도가 강했다라는 건좀 지금 아쉽고요, 지금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마 평소에 김가영 선수라면 풀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네. 배치에서. 오늘도 김강 선수는 많은 걸또 배울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어우, 나왔습니다, 네, 점수가.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옆돌리기. 아, 또 살짝 네.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샷이었는데 그게 또 짧게 빠져버리네요. 네. 원쿠션에서 바로 쿠션의 탄력을 그대로 받아버리면서 각도가 약간 짧아졌는데 그것도 득점이 안 되는 길로 세버립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한 점. 네, 왼쪽으로 세워치기인데 역회전의 양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회전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2이닝만에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네. 10이닝을 일단 뭐 틀림없이 가게 되겠죠. 최지선 선수가 지금 이닝에 10점을 마무리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흰 공 처리 잘 됐고 득점 됩니다. 네, 득점 성공. 최지선 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수를 이어나간다면 네. 얼마든지 이번 세트 도전도 가능합니다. 뭐 가족과 지인들은 한 점이라도 더 치길 바라겠죠. 네. 뭐 최지선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어지는 공. 네, 이번에도 풀어냅니다. 32강 바로 이 전 경기에서 차유람 선수와 백민주 선수 경기에서 10대 0으로 지다가 10대 10이 되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세트를 일단 내주긴 했죠. 네. 파란 공이 흰 공 뒤로 잘 빠져야 되는데요. 아, 잘 쳤습니다. 네. 연속 3득점. 최지선 선수가 집중력을 끌어올려 봅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좀 활기찬 스윙 이런 게 좀 나왔으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돌리기. 아, 회전량 조절까지 맞춰내질 못했습니다. 네. 두께와 힘은 맞았으나 지금 오른쪽 회전의 양을 너무 줄이는 바람에 네. 너무 길게 빠져버리고 말았죠. 지금은 뭐 출발각 위치가 회전을 다 써도 짧게 빠져나가지 않는 각도였어요. 마지막 한 점. 네. 네, 이렇게 달성됩니다. 아, 김가영 선수가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0, 최지선 선수에게 한 세트도 빼앗기지 않고 16강 무대로 진출합니다. 오늘 뭐 이기긴 했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경기는 아니었고 네. 오늘도 김가영 선수는 뭐 이번 그 32강전에서 또 많은 걸 또 느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 스스로도 배울 점이 많았던 이번 32강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최지선 선수를 상대로 김가영 선수가 결국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최지선 선수도 또 한 번 김가영 선수에게 발목을 잡히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또 서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또 무기를 좀 더 가다듬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가영 선수를 상대하려면 뭐 정말 최고의 컨디션이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0 김가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이문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세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